FX를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큰 거부터 해볼까? X가 1보다 크면 최고점 개수만 보면 되죠. 여기 EN이랑 EN승이랑 EN 플러스 1승에서 개수는 뭐로 볼까? 여기 플러스 1된거 앞으로 내려오면 X 되고 이거 나누어지니까 X만 남는 거죠. 여기는 X라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 다1 대입하면 분모는 2 되고요. 얘1 되고 1, 1,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면 N승 달린 거0 되죠. 0 되고 얘는 AX 제곱에 더하기. 그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는 2가 되는데 얘가 홀수승이죠. 마이너스 1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합쳐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a,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x로 똑같을 테고. 연속이래요. 그럼 얘가 1로 다가가면, 1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1이죠. 맞잖아, X니까. 얘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이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도 1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서는 연속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1이니까 얘가 1로 다가가게 되면, 요 1로 다가가면 뭐가 될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X가 X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이 1이 돼야지만 연속이 다라고. 근데 얘나 얘 힌트나 같죠? 요거 1 된다를 2 넘겨서 생각을 하면 2 넘기고 넘기면 a 더하기 b는 3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위에서는 요 힌트 나오고, 얘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힌트? 이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얘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여기에서도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2가 이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거 넘기고 얘가 넘긴 거나 힌트 똑같죠? 그래서 힌트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A 더하기 B는 3이 되고 A 마이너스 B는 1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2, B는 1. 그래서 둘을 곱하면